중국에서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자 중국 당국이 직접 신천지 단속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난 가운데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어떻게 신앙관리를 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20년 동안 전주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힘써온 목회자가 있습니다. 전주 한화교회 김창무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전 세계 한인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교를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제18회 한국 선교 지도자 포럼을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천지가 중국에서 매섭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때문에 가정이 붕괴되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분류한 단체들의 해외 진출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교회는 물론 나라 간의 선교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최근 신천지 최대 거점으로 알려진 중국 다린시에서 2천여 명의 신도들이 있던 신천지 교회가 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천지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중국 당국이 신천지를 사교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선 겁니다. 피해자를 돕고 있는 중국인 목회자 이바울 목사는 최근 5년 사이 신천지가 급격히 확산됐다며 신천지에 빠진 신도들은 각서를 쓰고 가출해 가족들은 행방조차 모르는 등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천지가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을 때 수많은 신도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고 사회, 가정 및 피해자 본인에게 아주 극악한 영향을 미쳐서 갈수록 많아져가는 제보와 신고 이게 중국 정부에까지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됐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중국 길림성을 중심으로 한 동북 삼성 지역에서의 이단 포교 활동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남동쪽으로는 북한, 러시아가 인접해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을 통한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분류된 단체들의 북한 유입 가능성입니다. 중국에선 외국인들의 포교 활동에는 엄격한 반면 자국민 포교는 관용적이라는 점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 삼성 지역은 조선족 집중 거주 지역인 데다 북한과 연결되는 철도까지 착공돼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 등 단체들이 육로를 통해 북한에 진입할 가능성이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향후 남북관계의 어떤 변화와 함께 현재 남한과 동북 삼성에 있는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본격적으로 중국 그 북한 포교를 위해서 그쪽으로 침투할 그 가능성들은 굉장히 넓게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분류된 단체들이 해외로 뻗어나가는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물론 각 나라 간의 공동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결집과 선교 협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러한 어떤 그 공식적인 선을 가지고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교류가 필요하지 않을까. 중국에 있는 한국이단 또 한국에 있는 중국 이단들을 대처하기 위한 그런 논의가 시급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울러 이단 전문가들은 이단 관련 정보 획득이 어려운 해외 목회자나 사역자들을 위해 다양한 정보 제공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올해 수능이 끝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이 시기에 수험생들은 수능 결과를 기다리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본격적인 대입 준비를 하기도 하는데요. 수능을 준비할 때보다는 비교적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수험생들이 이 시기에 어떻게 신앙을 관리해야 할까요? 장윤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55만여 명의 수험생들. 오는 12월 4일 성적 통지를 기다리며 저마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가들은 이 시기에 수험생들의 일탈 욕구가 커질 수 있다고 주의합니다.
학업에 억눌렸던 시간에 대한 보상 심리와 해방감에 유흥이나 술, 담배 등 일탈 욕구가 커지기 때문이란 겁니다. 이런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들과 지역경찰서에서는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 환경을 점검하거나 밀집 지역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수험생들이 일탈 욕구를 참고 신앙에 소홀하지 않으려면 공부 습관을 버리거나 수면 시간을 늘리는 대신 기존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또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 매일 습관을 들일 수 있을 만큼 분량을 정해 성경을 읽거나 감사 내용을 짧게 메모하는 등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하며 성취감을 느끼는 게 신앙생활에 재미를 붙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목표를 정해놓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 내가 이번 1년 동안 뭐 책을 몇 권을 읽어보겠다라든지 내가 뭐 이번 1년 동안 어떤 이런 의미 있는 걸 해보겠다는 것도 한번 정해보고 그것도 잃어보는 경험들 해보는 게 아 그게 꼭 엄청난 경험인가 엄청난 어떤 성취감이 아니더라도 아 내가 이런 것들을 이 시기에 했었구나라는 게 나중에 들어봤을 때 엄청 뿌듯하고 아 내가 그 시기를 잘 보냈구나 이런 어떤 마음이 심겨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고3 수험생의 경우엔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성인을 준비할 때인 만큼 교회 청년 선배들을 찾아 신앙적인 고민과 진로를 주제로 대화하는 것도 신앙의 로드맵을 그리는 데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선배들이나 교회에서 본인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선배나 아니면 그러한 신앙생활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선배들을 찾아서 같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이유를 찾아가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먼저 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험생의 신앙생활을 위해선 교회의 고민도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수능 준비로 교회를 떠나거나 예배에 소홀했던 수험생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수직적 성경 교육보다 수험생의 삶을 응원하고 공감하는 또래나 선배 중심의 수평적 공동체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형이나 누나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삶의 스토리들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서로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는 과정들을 만든다면 오히려 그 시간들이 유익이 되고 이 고3 수험생들이 청년부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거리감보다는 그런 관계적인 부분들 가운데 더욱더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과 일탈 욕구에 놓인 수험생들. 작은 실천들로 다양한 유혹을 이기고 신앙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20년 동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아낌없이 헌신하는 목회자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주 한화교회 김창우 목사를 만나보겠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한화교회. 20년째 사역으로 지역을 섬기고 있는 김창무 목사는 비록 작은 교회의 목회자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로 다음 세대를 위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성장하고 또 장로님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목사가 위임을 받기까지 쉽다면 쉬울 수 있겠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비록 지방에 있는 교회지만 정말 모범이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교회, 그 교회가 되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려고 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무단히 노력한 김 목사는 글로벌 리더 캠프로 인해 아이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더 매진하며 달려왔습니다. 글로벌 리더 캠프는 1년에 두 번씩 해외와 국내로 진행되며 5차원 전면 교육을 바탕으로 자기관리와 인간관계 등의 다섯 가지 훈련과 함께 협동심과 재능, 그리고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주며 기독 리더 양성을 주 사역으로 진행하는 아이들의 눈높이 프로그램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저는 다음 세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아이들을 교회에 끌어들이고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까 고민하던 끝에 아이들의 가장 관심사인 그런 여행 그리고 취미 이런 것들을 교회에 접목시키고 신앙과 접목시킨 다니엘 글로벌 리더 캠프를 그렇게 준비하고 이제 한 20차에 가까이 이렇게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김 목사는 전주 하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주민과 함께 협력하며 지역 부흥 섬김의 매개체로 헌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꿈을 생각하면서 매달 지역 어르신들을 모셔서 잔치를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지역사회에 다니면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찾고 도와주는 사역,
한화교회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면 반드시 지역과 함께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생활하고 목회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죽으면 앞으로 비전이 없다는 김창무 목사의 다짐을 통해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그리며 전주 지역의 주춧돌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김태영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선교 강국이 됐습니다. 하지만 선교에 대한 고민과 과제는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교를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수는 2만 7,99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파송 선교사 증가수가 0명을 기록한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완만한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는 것. 선교의 초심을 회복하고 선교 환경 변화를 직시해 미래를 대비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제18회 한국 선교 지도자 포럼에는 전 세계 선교사와 선교 관련 인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종교의 핍박이라든지 비자 거부의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국내외의 상황의 변화 가운데에서 한국 선교가 어떻게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서 선교를 잘할 것인가 하는 뜻에서 미션 비긴 어게인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포럼에서는 17회 대회 이후 발족한 선교실행위원회의 사역을 살피며 선교의 연합과 실행에 관해 고민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사역 중인 각 나라의 상황과 선교 비전을 제시하고 선교 지경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나눴습니다. 220개 국가에 필리핀의 OFW라는 해외 근로자들이 나가 있거든요. 저희 필 한선협과 선교사들이 필리핀어를 공략한다면 텐트 메이킹 미셔너리 220개국으로 보내는 텐트 메이킹 미셔너리를 자동적으로 필리핀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의 값진 열매를 나누며 위로하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한 난민 사역자는 사역 중 복음을 접하고 삶이 바뀐 사례를 나누며 사역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난민이 현지인을 전도하겠다고 그 땅이 더 척박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기들을 난민 만드신 이유가 그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뜻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유럽에는 장단기 사역자들이 많이 파송돼야 합니다. 포럼에서는 또 캠퍼스 선교와 시니어 선교, 성경 번역 선교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필리핀에서는 한인 유학생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년 준비하는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복음과 함께 청년들의 넘치는 끼와 열정이 묻어난 뮤지컬 공연 현장을 필리핀에서 윤열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필리핀 유학생들의 복음을 향한 끼와 열정이 뮤지컬 공연을 통해 나타납니다. 매년 진행되는 뮤지컬은 필리핀 CCC가 주관한 가운데 한인 유학생 청년들이 함께 모여 진행합니다. 올해는 당신의 인생을 참견한다는 소재의 예능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뮤지컬을 선보였습니다. 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시작한 게 저희 뮤지컬의 첫 번째 취지입니다. 잘 전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과 또 간사들 또 많은 교회 후원을 받아서 또 한 마음으로 같이 준비했습니다. 전지적 유학생 참견 시점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뮤지컬은 필리핀 유학 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들을 교회 청년들이 함께 도우며 신앙 안에서 올바로 소개한다는 내용입니다. 배우 역시 초신자들이 역할을 맡아 진행하고 공연을 준비하며 누구보다 큰 은혜를 받는 대상은 바로 배우들입니다. 이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도 더 많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원동력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타국에서의 유학생활이 고되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마음이 귀합니다. 청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훈련시키는 CCC 간사들은 청년들과 하나 되어 이 사역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생이지만 필리핀 대학교가 사실은
시간이 충분한 것이 아니거든요. 고등학생처럼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모일 수 있다는 게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참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이 자진해서 또 주도해서 준비한 뮤지컬인데요. 저희들이 그들의 의견을 다 반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무궁무진한 또 많은 아이디어들과 또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또 많은 후원과 각 교회의 격려들이 필요합니다. 필리핀 한인 대학생들의 아이디어와 복음의 열정이 묻어난 뮤지컬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임유엘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목동으로 살아가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고 싶다고 말하는 한 에티오피아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올 봄 에티오피아의 한 청년이 리젠트 대학교에서 경영대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This is what I'm going to do. Revival for every heart. Gospel for every sinner. Discipleship for every believer. And leaders for every nation. 하지만 에티오피아에서 자란 트리코 푸파는 3살 때 그의 가족들과 마을에서 추방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버림받은 트리코를 아버지가 데려가 키웠지만 트리코는 학교에 다니지 못한 채 4살부터 9살 때까지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When my dad told me that I would never ever go to school, I thought my life is over and it was so painful. 트리코가 10살이 되던 해 정부의 지원을 통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13살 때 그의 배다른 형제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에 관해 듣게 됩니다. The first time I knew there is somebody interested in me, loving me. So that day Christ came into my life.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리코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새엄마가 트리코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길에 버렸습니다. 그 이후 6년 동안 트리코는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만 했습니다. 구걸에서 얻은 적은 돈으로 끼니를 때우다가 천식에 걸린 트리코는 목숨이 위태롭게 된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I heard silent and quiet. Voice of the Lord and very clearly saying, Tariko, my son, don't cry. You are not without help. Count 3 months, I will heal you from this asthma. Once you are healed, count another 3 months, I will take you to another town and open door of education for you. You will go to university and move on to preach my gospel all over the world in the language that you have never spoken. 약 한 달 뒤 천식이 나았고 트리코는 고등학교를 졸업해 정부의 장학금을 받아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쯤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트리코의 아버지는 용서를 구하기 위해 트리코를 찾아왔습니다. I said, yes, Dad, I forgive you because I follow Jesus. 트리코는 아버지와 함께 고향에 돌아가 자신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전체가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트리코는 에티오피아 학생들을 위한 사역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통해 에티오피아의 수천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Praise God!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한 청년이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받은 은혜를 전 세계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한중 기독교 교류회 한국 방문단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한중 기독교 교류회 이영훈 회장과 수원 침례교회 고명진 목사, 한국 대학생 선교회 박성민 대표 등 한국 방문단은 중국 통전부와 금릉화 신학원을 방문해 인적 정보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류회는 이번 방중은 중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 3년 동안 막혔던 한중 교류가 재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영훈 회장은 한중 기독교와 정부의 교류가 잘 이루어져 서로 협력하고 성장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은평 성결교회가 위탁 운영하게 될 서대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개관식에서 문석진 서대문 구청장은 지역사회와 공존하며 발달장애인을 섬길 늘 배움터가 첫걸음을 내딛는다며
센터를 운영하게 된 은평성결교회에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은평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섬김에 있다며 어떻게 섬기고 베풀까라는 마음으로 늘 배움터가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니까 이번에 이 서대문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를 우리 교회가 위탁받아서 우리가 섬길 때 우리의 섬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묻어나길 원하고 참 그래서 이곳의 발달장애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참 주님 마음 가지고 잘 섬겨서 이들의 꿈의 동산이 되고 이들의 에덴 동산이 되고 이런 공간으로 우리가 섬겨갈 예정입니다. 공모를 통해 최종 위탁 운영단체로 선정된 은평성결교회는 27년 전부터 발달장애인 부서인 베데스타부를 모범적으로 운영해오며 장애인 돌봄과 교육에 앞장서 왔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해 글로리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페스티벌은 학부모들이 수험생들을 위로하고 친구들끼리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예배에서 사랑의 교회 소문수 목사는 인생의 기준을 성적이 아닌 하나님께 둬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미니 콘서트에서는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에 출연했던 가수 구현모 씨가 출연해 수험생들을 위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2019 교회 여성 공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기독교 오케이, 그러나 교회는 노를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는 매년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는 원인과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토론회에서는 한국기독청년협의회 남기평 목사와 청년 패널들이 참여해 실제적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토론할 예정입니다. 공개 토론회는 오는 27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저소득 독거노인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캠페인은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식료품과 방한도구 등이 담긴 선물 상자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미랄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는 최근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무연고 사망률이 2012년과 비교해 2배 넘게 늘어났다며 급격히 추워진 날씨 속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내년 2월까지 계속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가 총회 세계위원회와 유니온 비전 미션과 함께 아프리카 우간다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우간다에 학교를 설립하고 있는 전남현은 올해 우간다에 중고등학교 1개와 교회 14개를 건축하고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헌당식을 가졌습니다. 전남현 진종식 회장은 미래 세대를 세우기 위해 학교 건축에 집중하는 단기 선교였다며 순수하고 맑은 우간다 아이들의 영혼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열정과 순수함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간다의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와 학교를 세우는 일에 한국교회가 더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육회양 공동체가 경기복지재단과 함께 안양과 성남, 과천에서 웰에이징, 웰다잉 교육 인생노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인생노트 사업에서는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적는 인생 연표 만들기와 남은 삶을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한 버킷리스트 작성, 즐거웠던 기억을 담은 생애보 정리 등의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또 유언장과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연습 등 웰다잉 교육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유쾌한 공동체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과거의 응어리를 풀어내고 화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현재의 시간과 다가올 미래의 시간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46회기 시무예배를 드리고 회장과 임실행위원 34대 이사장 이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시무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후러싱제일교회 김정호 목사는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협이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임 회장에 취임한 양민성 목사는 취임사에서 46회기의 표어 렛츠고 투게더처럼 함께 나아가는 교협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함께 성도님들과 또 교회 목사님들 또 주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시면 넉넉하게 어려움을 헤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열매를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46회기를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정말 멋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들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날 신임 평신도 부회장의 손성대 장로가 신임 이사장의 김영호 장로가 취임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이란에 이 기독교인을 비롯한 소수 신앙인의 종교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UN 제34차 인권 정례 검토에서 UN 주재 영국 미리엄 슈어만 대변인은 선언문을 통해 이란이 국제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키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란 시민들과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명확하지 않은 구금과 잘못된 처우, 기독교인 등 소수 종교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은 오픈도어 선교회가 발표하는 박해 국가 순위에서 9위에 오르는 등 종교 박해가 심한 나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봉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미래 세대를 제대로 키우자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녀 교육을 교회에 방치하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가정에서 출발하고 가정에서 자녀를 온전히 마감하도록 하는 교육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밥상머리 교육도 좋고 부모와 자주 대화하는 내용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아이들의 야성을 회복시켜주고 자비심을 키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일전에 10살 난 초등학생이 아빠와 등산하다가 조난당했습니다. 헤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군경이 합동으로 수색했지만 허탕이었습니다. 2주일 만에 우연히 나무꾼에게서 발견된 아이는 그대로 건강히 살아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경찰이 질문할 걸, 얘야 무섭지 않았니? 아이의 대답이, 아빠가 우리나라 산에는 맹수가 없으니 겁내지 말라고 진작 가르쳐 줬어요. 너는 그럼 춥진 않았니? 밤에 비를 맞게 되면 저체온증이 걸려서 위험하기 때문에 꼭 바위 밑에 들어가 숨어 있으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바위 속에 숨어 있었어요. 배고프지 않았니? 배는 고팠지만 아빠 말씀에 버섯이나 풀을 잘못 먹게 되면 독으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흐르는 시냇물만 먹고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아이와 아빠는 야성 훈련, 자립심을 키우는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캐나다의 그 유명한 체육 영웅 중에 클라라 휴즈라고 있습니다. 여성입니다. 여성은 10살 때 부모가 이혼하는 바람에 길거리에서 자랐습니다. 나중에 정신 차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서는 자기 재능을 발견해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가 되었고 동계올림픽입니다. 그리고 하계올림픽에는 또 육상선수로 뛰었습니다.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합해서 6번 출전해서 46개 메달을 목에 걸어진 영웅입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었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소는 다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래 내야 가능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길거리에서 마약 주사 맞으면서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린 자녀를 키우되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그리고 용맹성, 자립심을 키우면서 가정교육에서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산 기독교총연합회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를 주제로 부전교회에서 교회사랑 나라사랑 특별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집회에서 강사로 나선 총신대학교 박용규 교수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며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에게 현실을 맡기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기도회에서는 한국교회 회개와 연합, 그리고 부산과 대한민국,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월간 현대종교와 함께하는 이단 바로 알기 토크 콘서트가 부산 홀리조이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서는 부산 장신대학교 탁지일 교수와 월간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 이단 사이비 상담실 권남계 실장, 그리고 현대종교 법률 고문 김혜진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이단 사이비 단체 최근 동향과 대처 방안, 상담 치유 사례 등을 전했습니다. 전국에서 참여한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강사들에게 이단에 대해 질문하고 의견을 물으며 교회의 이단 대처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크로스로드 선교회가 설교와 인문학, 묵상, 글쓰기, 그리고 교회 개척을 주제로 지역 목회자들을 초청해 부산 아카데미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아카데미에서는 한국 어깨동무대표 윤은성 목사와 광주 소명교회 박대영 목사, 로고스 서원 김기현 목사, 그리고 행신 침례교회 김관성 목사가 강사로 나서 참석자들에게 주제별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를 마련한 크로스로드 선교회는 목회자 훈련과 통일을 위한 기도, 고아들의 자립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창원 임마누엘 교회가 유재명 목사를 초청해 2019 축복 대부흥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부흥 성회에서 안산 빛나교회 유재명 목사는 주님은 우리를 믿음이 아니면 답할 수 없는 환경에 세우신다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교회의 바른 성장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4일 동안 진행한 이번 부흥 성회에서는 10차례 주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김제예랑 FC U15 창단식과 U18 후원의 밤 행사를 김제예수사랑교회에서 열었습니다. 김제예랑 FC 대외협력부장 최남림 목사는 이날 예배에서 주님은 인내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며 축구선교로 많은 복음의 헌신자들이 나와서 다음 세대 부흥의 역사를 이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제예랑 FC U15 선수 소개와 함께 창단 선언식을 진행했습니다. 순천 세광교회 목회자 초청 바람직한 목회 방향성을 위한 포럼을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목회 컨설팅 연구소 소장 김성진 목사는 지역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섬기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 리더십을 갖춘 목회자들이 되길 바란다며 교회 성장 전략과 사역의 방향성 등을 나눴습니다.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힘쓰고 있는 순천 세광교회는 지역 목회자들의 영성 훈련을 위해 이번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정미교회가 제4회 2호 초청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연주회에는 CTS 중부방송 당진시 합창단을 초청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등을 연주해 참석한 성도들과 이웃에게 은혜를 전했습니다. 이어 결혼식을 하지 못한 이웃들을 위한 작은 결혼식도 마련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 당진 정미교회에서는 이제 동네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이제 작은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CTS 합창단과 함께 작은 결혼식도 같이 거행을 해서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동네 분들과 가까워지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힘을 보태는 그런 일을. 선유중앙교회가 교회 설립 64주년 기념 추수감사절 찬양축제를 열었습니다. 찬양축제에 앞서 말씀을 전한 선유중앙교회 김진수 목사는 생명 있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라며 말과 춤, 찬양과 모든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부 순서에는 남전도회와 여전도회, 청년회 등 총 15팀 성도들이 준비한 찬양과 댄스를 선보이며 축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파주 문산 지역에 있는 선유중앙교회는 지역 섬김과 세계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파주시 기독교총연합회가 2019 추수감사절 사랑나눔 연합 성회를 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꿈넘어 꿈교회 김원수 목사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고난이나 역경, 아픔이 와도 아름다운 간증이 된다며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성금 전달식을 가졌으며 성금은 파주시 부르이웃과 목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파주시 동역교회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내 손안의 TV 클릭뉴스입니다. 오늘은 충남 태안 안면도에 있는 에덴 수양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서해의 낭만이 머무는 섬 안면도. 그 끝자락에 섬들을 품고 있는 에덴 수양관이 있습니다. 에덴 수양관은 예배당, 기도실, 숙소동, 편백, 방갈로, 산책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연과 더불어 안식과 쉼을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한편 국내 유일의 성경 관련 문서 선교한 시집 경제사율의 저자 정중모 장로 기념 전시실과 기념 예배당이 있어 수양관을 찾는 이들에게 영적 재충전의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기념 전시관을 보고 정중모 장로님의 그 책을 보므로서 믿음 생활 더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바라지 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이를 통하여 많이 후대들이 믿음을 더 가졌으면 싶습니다. 한 주간의 기독교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12월부터 각 연합기관들이 정기총회를 열어서 새로운 지도체제를 개편하고 새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연합기관이 분열을 거듭하면서 한기총, 한교연, 한교총 이렇게 3개가 됐는데요. 오늘은 이현주 기자와 함께 이 3개 연합기관에 대한 중간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연합기관은 많은데 뚜렷하게 누가 기독교 대표다 이렇게 좀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큰 틀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예. 기독교계 연합기관 중에서 진보, 그러니까 에큐메니카를 대표하는 곳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 NCCK고요. 네. 1980년대 후반에 보수연합기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경직 목사 주도로 창립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한기총의 금권선거와 이단 문제 등으로 갈라지면서 한교연이 태어났고요. 다시 네. 한교총이라는 연합기관까지 총 3개의 보수색깔 연합기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뭐 한국교회가 분열을 통해 성장했다고도 하지만 예. 연합기관은 사실 합치는 게 목적이죠. 네. 서로 좀 윈윈하고 상생하고 좀 합쳤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협력이 되지 않고 저마다 내가 대표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 세계 보수 연합기관 중에 누구도 지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기관별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기총은 현재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있는데 올해 이슈마다 논란의 중심에 항상 한기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성공적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요. 네. 한기총이 올해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이라는 자리를 100% 활용해서 광화문의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면서 대정부 비판의 선봉에 섰는데요. 개신교 내부에서 이에 동조하는 그런 지지의 뜻을 나타내는 세력들이 있고요. 또 구심점이 없던 보수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기총이 해내고 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청와대 앞에서는 네. 철야 농성에 참여하겠다 네. 이렇게 뭐 줄을 서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가장 영향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것이 예. 기독교연합기관이라는 것이 정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 네. 외부적으로 노이즈 마케팅이나 어떤 한기총의 이름을 알리고 뭐 본인의 정치 성향을 알리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예. 이단 문제나 정치 편향성이나 주도권을 둘러싼 이 내부 잡음은 여전합니다. 네. 그래서 보수고발도 여전히 남아있는 편이고요. 네. 그런데 이 정광훈 목사의 정치적인 성향을 견제하면서도 한기총을 좀 우리가 다시 찾아서 주도권을 장악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지도 엿보입니다. 예. 직전 대표회장이었던 엄기호 목사는 정치를 떠나서 이단 문제 해결이 급선무다. 인적 청산이 없이는 한기총 정상화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다음 총회 때 주도권을 잡고 싶은 대형 교단의 복귀설도 나오고 있고 일단 뭐 정광훈 목사의 정치 행보는 부담스럽지만 한기총이라는 이름값은 좀 가져가고 싶다. 네. 이런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교연은 어떤 활동을 했나요? 네, 한국교회 연합이라고 하죠. 전국 기도원에서 2차에 걸쳐서 이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했는데요. 예.
투쟁이나 정치적인 행보보다는 우리는 기도로 연합기관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예. 했습니다. 과거 한기총에서 분리될 당시를 생각하면 규모면에서는 많은 부침을 겪었지만 현재는 개신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면서 생존을 좀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 대표회장인 권태진 목사가 1년 더 연임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좀 연합기관과의 통합을 또 추진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일단 한교연만큼 이단 문제에서 깨끗한 데가 없다. 이제 본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보수적인 연합기관이 있다면 좀 합치고 한기총이 인적청산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또 대화를 해볼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있습니다. 그 한교총 그러니까 한교교회 총연합회도 후발 주자이긴 하지만 지금 뭐 가장 많은 교단이 활동하면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일단 뭐 소속 교단, 주요 교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통합, 네. 합동, 뭐 감리교 예.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요. 한교총의 입장에서는 한국교회의 대정부 소통 창구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7월에 12개 교단장이 청와대를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고 네. 또 지난 8일에는 8개 교단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서 오찬을 했습니다. 네. 이 배경에는 한교총이 이렇게 좀 세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사역에 있어서도 그 양쪽의 정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교총의 좀 한계성이라고 한다면 보수연합기관이라고 하기에는 에큐메니칼 그룹에 속한 교단들도 들어와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색깔이 좀 모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정확한 색깔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중회원권은 좀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여기에 공동지도체제라는 대표권, 또 태생적으로 이제 공동지도체제가 하는 리더십에 대한 부분, 네. 또 타 연합기관과의 통합이나 소통에 대한 노력, 한기총에 비해서 부족한 인지도 이런 것들은 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지난 18일에 교회협의 총회를 열고 새로운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이제 한교총, 한교연, 한기총 등 연합기관들의 총회가 줄줄이 이어질 텐데요. 비슷한 성격의 연합기관이 3개나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아우를 수 있는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4일은 전국에, 25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